내용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인디펜 컨트랙트라는 어떤 냄새가 풍기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줄창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베이클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는 네가 내고 그죠? 한마디로 드라이버가 일단 가입해서 내는 거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그죠? 보험이라든지 또 유류대 이런 것은 다 이제 보상해 주는 걸로 돼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보게 되면 고용관계라는 문제가 내용들이 없을 뿐이지 결국은 뭘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요? 고용 부분에 속하겠죠? 고용이다, 고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디펜 컨트랙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사실 우리가 낌새를 채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three months ago 돼 있고 이제 비즈니스 아워 쪽에 뭐 텔레비전을 이제 이건 뭘까요? 사적으로 이제 하는 거겠죠? 텔레비전을 주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딜리버리 한 대신 이제 10불 정도 팁을 받은 거죠. 한 업무에서 한 30, 한 반시간 정도, 30분 정도 할애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우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하죠. 첫 번에 이제 인디펜 컨트랙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적시하면 되겠고, 두 번째 이건 뭘까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불법 행위라는 뭘까요? 회사의 고용 관계에 있을 때는 within the scope 그죠? within the scope employment라 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normal business hour에 이제 한마디로 배송한 게 아니죠. 그럼 맞아요? normal business hour에 배송한 거겠죠. 배송했지만 30분 정도 회사 업무를 이탈해서 쓴 거라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까요? 디뚜냐, 프로릭이냐 하죠? 디뚜냐, 프로릭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커먼로의 입장에서 볼때 이제 한마디로 불법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회사 시간 내에 부당하게 어떤 디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본인의 규칙 사유가 더 크죠. 회사 업무가 위주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데서 B를 가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서 B로 갔다 하는 거 하고 C라는 데가 있는데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갔다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지금 이 C를 통해서 간다는 건 뭘까요? 디뚜가죠 하나에 살짝 걸치는 거는 뭘까요? 플로리 같은 경우는 뭘까요? 살짝 거쳐서 갈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고용관계에서 일정한 어떤 합법적인 행위로 이제 간주할 가능성이 높고, 또 커먼로에 의한 불법 행위는 이렇게 아주 그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C라는 자기 집을 거쳐가지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뭘까요?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뭘까요? 한마디로 A의 전적인 여기에 이 소위 기사의 전적인 책임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이제 열쇠가 되겠어요.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들 인디펜 컨트랙터가 아니라는 건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겠고, 자 인디펜 컨트랙터 아니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드라이버라는 게 뭘까요? 자 사실은 배송하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패션저의 어떤 상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 있냐? 당연하게 이제 패선저에 대한 책임은 있겠죠. 본인이 뭐 그건 뭐 회사 업무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그게 본인이 밴을 그죠? 도로 옆에 그냥 두 줄로 이제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이제 나 가지고 결국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대충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뭐 인디펜 컨트랙터는 아니다. 비록 상대방이 이렇게 외관상 뒤집어 씌우고 인디펜 컨트랙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스토어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또 사실상 기사라는 게 스토어의 직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scope of his employment. 이제 고용 관계에서 고용의 그 어떤 상태 안에서 우리가 그 업무 안에서 우리가 사실상의 이런 배송 과정에서의 기사의 어떤 위반 사태가 있었느냐. 한마디로 드라이버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는 employment, 그죠? Within scope employment 상태에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 안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뭘까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배송하게 되면 뭐, 차를 세우고, 그것이 뭐 도로가 됐든, 뭐 집, 아파트가 됐든, 집, 뭐 어떤 뭐 사이길이 됐든 간에 세운 건다 똑같죠.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죠. 배송할 때는 뭐그 사람이 우연하게 사고 났을 뿐이지, 사실상은 뭐 그것은 누가 배송하든지, 그건 뭐 어떤 아파트에 세워놓던 뭐, 차가 많이 있으면 그 옆에 세워놓던, 그럼으로써 사고가 난 것은 그건 우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드라이버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루트로부터 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그죠? 이탈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3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록 10불을 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회사의 어떤 원칙에, 그죠? 규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가 당연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안에서 그런 업무 행태를 보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건 뭘까요?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으로 인한 우리가 상해고.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negligence per se죠. negligence per se는 뭘까요? 행위자가 결국은 하여튼 뭐 재수 좋으면 뭐 그죠? 뭐 티켓을 발부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티켓을 발부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negligence per se에 해당되는 그런 법률상 교통 위반이죠. 법률 위반에 속한다. 결국 뭘까요?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교통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이제 결과고 또 사실상 법률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 뭘까요? 또 사고가 난 거죠. 난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뭘까요? 비록 회사에 시간 근무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 문제에선 뭘까요? 당연하게 피해자가 소송을 이 사람한테 하더라도 저 회사에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당연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거죠. 요건 뭘까요? 결국 뭐이네 번째는 뭐 그런 구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3번과 4번은 구상권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네 가지 사항들의 이슈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뭐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뭘까요? In this jurisdiction에서 이런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읽지 않고 하게 되면 뭘까요? 이게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커먼로 입장에서 풀라 하는 거죠. 커먼로 입장에서 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ABC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면 되겠죠. ABC의 문제는 첫 번째 ABC.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건 소위 기사 그죠? 패선저에 대한 그죠? 패선저의 보행자에 대한 상해에 대한 기사의 책임이 뭐냐? 특히 회사의 책임이 뭐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하게 구상권 행사가 주 업무겠죠? 주 내용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첫째는 비록 회사가 구상권을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법률 위반을 통해서 우리가 기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3개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2개 정도 쓰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투만 적었는데 가능하면 세 가지를 적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문제는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이슈가 두 가지로 나오는 이슈 하나가 두 가지로 나와지는 정확히 하게 되면 1, 2, 3가 돼야 되고 3, 4, 5가 되고 4, 5가 돼야 되겠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하나의 그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대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세 가지의 아규먼트에 대해서 우리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사의 책임과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적게 되면 완벽한 답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또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또 누가 또한번 급히 또 박유정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못 들으셨어요? 잠깐요. 박유정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이무성 선생님 읽으실 수 있습니까? 되게 그 환경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 잠깐 읽어보시죠. Five years ago, Adam and Ben formed a general partnership, Empire Partnership, Empire, to buy and sell antique automobiles at a showroom in State Aid. Adam contributed $800,000 to Empire, and Ben contributed $200,000. The written partnership agreement allocated 80% of profits, losses, and control to Adam and 20% to Ben. No filings of any type were mad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Empire. 3 years ago, a collector purchased one of the Empire's antique cars for $340,000. The collector was willing to pay this price because of Ben's false representation, repeated in the sales contract, that a famous movie star had once owned the car. Without the movie star connection, the car was worth only $100,000. 1 month later, when the collector discovered the truth, he sued Adam, Ben, and Empire for $3 million in damages. The lawsuit is still pending. 2 years ago, Adam and Ben admitted a new partner, Diane, to Empire in return for his contribution of $250,000. The three agreed to allocate profits, losses, and control 75% to Adam, 10% to Ben, and 15% to Diane. Before joining the partnership, Diane learned of the collector's claim and stated her concern to Adam and Ben that she might become liable if the claim was reduced to a judgment. Following Diane's admission to Empire, the three partners sought to convert Empire into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dam's lawyer proposed to file with State Aid a statement of qualification making an LLP election and declaring the name of the partnership to be Empire LLP.